리그 경기는 단판 승부와는 다릅니다만 한 경기 한 경기 무게감이 결국 쌓여서 한 시즌 농사를 결정짓습니다. 맞습니다. 리그 경기는 항상 변수가 많이 존재하죠. 이번 경기도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마드리드 시빌 워입니다. 시메오나가 아틀레티코를 월드클래스로 격상시키면서 두 팀 간의 새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레알과 아틀레티코 2014년, 2016년 유럽대항전 결승전에서 붙기도 했습니다. 네, 최근에 정말 가장 뜨거운 더비 매치 중에 하나가 됐죠. 아, 세게 시작하는데요. 아주 기분 좋은 출발입니다. 첫 번째 슈팅이 골로 연결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기분 좋은 출발입니다. 아, 이런 페이스라면 오늘 다득점도 가능할 분위기인데요. 들어갔어요. 아, 오늘도 스트라이커가 한 명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야, 수비수가 골까지 넣어주면 뭐 더할 나위가 없죠. 현재 스코어 1대0에서 경기 다시 시작됩니다. 자, 자연 열렸죠. 슛! 팀의 첫 번째 슈팅이 득점으로 연결됩니다. 야, 퀴즈의 출발이네요. 경기 굉장히 쉽게 풀어갈 수 있겠습니다. 동점골 기록합니다. 경기를 다시 원점으로 돌립니다. 1대1로 동점이 됐습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킥오프로 시작합니다. 다시 넘겨줍니다. 페를랑 멘디가 움직입니다. 공 잡는 크로스. 토니 크로스. 경기마다 높은 패스 정확도 교수님이라고 불립니다. 맞습니다. 어떤 발로든 정확하게 동료에게 전달하니까 뭐 중원의 사령관이죠. 트리피어. 추아메니가 공을 연결받습니다. 크로스. 잘 넘겼어요. 로잉 패스. 좋은 패스죠. 자, 올려줘야죠. 코케. 코케. 상대 압박이 있지만 볼을 지켜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활동량이 많은 중앙 미드필더로서 뭐 측면 미드필더, 중앙 미드필더 맡기는 위치마다 제 몫을 다 할 줄 아는 선수입니다. 지금 슛! 수아레즈! 아쉽습니다. 지금의 슈팅. 자, 아쉬워서 아랫입술을 깨무는군요. 자, 이러한 팽팽한 시속 게임에서는 집중력이 중요합니다. 찬스 하나하나 확실한 팀플레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드리구. 한 번에 쓸어 담습니다. 야, 절묘하게 들어갔습니다. 그대로 돌파합니다. 수비 지칩니다. 잡아놓고 슛! 골망을 흔드는 엘리뇨! 페르난도 토레스! 아, 정말 침착합니다. 아주 깔끔하게 넣었는군요. 그렇습니다. 대단합니다. 더 강하게 탄다고 뒷골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아주 침착하고 깔끔하게 마무리만 하면 됩니다. 멋진 골이었어요. 멘디가 동료를 바라봅니다. 자, 코케의 큰 그림 그리나요? 자, 수아레스. 공 잡는 토레스. 페널티 박스 안쪽 루즈볼 선방입니다. 아깝습니다. 아, 살짝 앞서 있었군요. 자, 카르바할. 다음은 어떻게 할까요? 주변을 둘러보며 공받는 벤제마. 공 잡는 모드리치. 디에고 고딘. 전반전 마드리드가 근소한 차로 끌려갑니다. 토레스 동료를 바라봅니다. 안토니오 리디거의 태클. 추아메니가 공을 연결받습니다. 프랑스의 수비형 미드필더 추아메니 태클 능력과 커팅 능력이 뛰어납니다. 그렇습니다.
홀딩 미드필더로서 또 커팅 이후의 역습 전개 능력도 매우 좋은 최고의 수비형 미드필더 중에 한 명이죠. 자, 공격 기회인데요. 마드리드의 드로인. 비니시우스 어떤 선택을 할까요? 지금 올릴 수 있습니다. 측면 공간에서 크로스 연결. 골키퍼의 멋진 플레이. 볼 터치하는 코케. 전반전 종료 휘슬이 울렸습니다. 결국은 바꿔주는군요. 요즘 경기에서는 윙어를 안 쓰는 경우도 많거든요. 오늘은 윙어가 있었습니다만 날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뭐 공격이 잘 풀리려면 측면에서의 파괴력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현재까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질 못했어요. 움직이는 맨디. 멋진 기술입니다. 로빙 패스. 크로스의 터치. 추아메니가 공을 연결받습니다. 지원해주고 있는 동료 선수가 있거든요. 골키퍼의 선방입니다. 멋진 펀칭. 문 앞으로 연결. 위험 지역에서의 펀칭. 걷어냅니다. 알로웨이럴트. 자, 코케의 큰 그림 그리나요? 그리즈만이에요. 기회를 엿봅니다. 트리피어. 자, 코케. 부심이 길을 높이 쳐들었습니다. 옵사이드입니다. 크로스의 터치 보세요. 공 잡는 벤제마. 결정적인 동점골 기회를 날려버립니다. 그렇습니다. 중요한 동점골 기회였는데요. 냉정하게 마무리했어야죠. 공 넘겨받는 그리즈만. 자, 코케에게 수비가 좀 붙어줘야 됩니다. 카마빈가. 공 잡는 아센시오. 왼쪽으로 줘야죠. 왼쪽에 좋은 기회 열립니다. 문전으로 띄웠습니다. 골키퍼 펀치. 자, 골라인 아웃입니다. 골킥이에요. 네, 자, 다시 차근차근 좀 만들어 가야겠죠. 자, 바로 크로스 가나요? 골키핑 아주 좋았네요. 아, 대단합니다. 지금 세이브는 이 키퍼의 스페셜 영상에 꼭 들어갈 것 같은데요. 자, 이제 올려야죠. 뛰어올린 패스, 찬스죠. 포스트 맞고 나갑니다. 에덴 아자르 한 방 있습니다. 공 잡는 모드리치. 몸으로 그냥 막아냈어요. 골포스트 강타 그대로 슛. 그리즈만 주변을 살피는 로드리. 자, 페르난도 토레스. 지금 이 패스 정말 좋네요. 자, 수비 좋은데요. 오늘 몸값이 폭등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선수 오늘 날 잡았습니다. 경기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홈팀이 끌려가고 있습니다만 서포터들이 이런 열성적인 응원을 계속 보내준다면 기적이 벌어지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팀이 어려울 때 더 열성적인 응원을 보내는 팬들이 진짜 팬입니다. 전반부터 열세였던 레알 마드리드 후반까지 끌려갑니다. 수아레스인데요. 푸트리의 공간. 아, 이런 태클도 판단력이거든요. 뚫리지 않죠. 자, 공을 바로 확보해내는 골키퍼입니다.
골 회전시키는 코케. 자, 추가 시간 3분을 어떻게 활용하게 될까요? 네, 뭐 마무리 잘해야겠죠. 리디거의 빌드업.